끼끼끼끼 웃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캐릭터 싱크로율은 화를 많이 했던 예. 지금 문수가 나왔는데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네. 무슨 일이죠 그러면? 그냥 재밌으시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지목을 해주셨던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정승길 배우님 지목하셨죠? 저는 허준석 배우를 지목했었죠. 그래요? 잘못 봤네요. 네. 예. 그럼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일단 허준석 배우님. 왜 지목을 하셨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허준석 씨가 평소에 굉장히 밝은 모습이고 저희 안에서 굉장히 유쾌한 에너지를 많이 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목했습니다. 예, 유쾌한 에너지. 약간 분위기 메이커로도 예 들립니다, 그죠? 예. 우리 홍원준 씨 누구 지목하셨죠? 저 문수혁의 양현민 배우 지목했습니다. 그쵸? 예,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그냥 한번 지목하고 싶었어요. 장난치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또 이렇게 장난도 주고받으면서 지목을 유지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이현우 배우님은 누구 지목하셨죠? 저도 현민이 형을 지목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봤을까요? 그냥 한번 지목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또 살짝 다르다 보니까 또 지목을 하면은 예 웃음이 좀 유발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화나게 하려고 다들 지목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화가 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 왜 내 지목해! 막! 문수 나온다! 답 그대 지목해서! 이런 모습을 예. 볼 수 있으실 거라는 요게 이제 문숙으로 영화 드림에 또 나옵니다. 예,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깔깔깔깔 박장대소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 고창석 배우님은 누구를 지목하셨죠? 저는 박서준 배우 드렸습니다. 이유를 한번. 아까 운동신경 자기 친구도 보셨잖아요. 잘났다는 것도 비슷하고, 또 사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 나오는 홍대랑, 박서준 씨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본인이 지목하는 자기가 뛰어난.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김정수 배우님. 양현민 배우를 지목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 속에 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더 뭔가, 예, 의미심장합니다. 예. 우리 아이유 배우님 혹시? 저는 허준석 선배님. 두 표예요? 허준석 배우님 지금 두 표입니다. 정말로 저희 현장에 햇살 같은 존재지 않았나. 허준석 선배님께서 등장을 하신 순간과 안 하셨을 때 그 온도 차이가 확 날 정도로 준석 선배님이 현장에 오시면 모두가 준석아, 선배님! 뭐 이렇게 다 준석 선배님을 찾으면서 약간 칭찬에 지금 살짝 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시고 지금 부채질을 연실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거 아무리 붙여도 시원하지 않아요. 예, 너무 딱딱하네요. 가만 계세요. 그냥 더 땀 나니까. 예, 박서준 배우님 혹시? 저도 허준석 배우님을 싱크로율이니까 그렇죠. 뭐를 했는데 인국과 사실 인국이 아니라 준석으로 나와도 그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예 그냥 같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 느낌엔 그랬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막상 막합니다. 우리 남은민 배우님과 감독님 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허준석 배우 찍었어요. 대표야! 이유 한번 들어봅니다. 이거는 아주 굉장히 사적인 얘기인데요. 다른 분들은 선수 캐릭터고 아이유 씨도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고 근데 선수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냥 서 있는 역할인데 동선 다 짜놨는데 자꾸 카메라에 자꾸 걸려가지고 정리하는데 너무 애먹은적이 많아서 이유가 카메라에 거슬린다 이런 이유로 또 해석이 됩니다만 거슬려요? 저 허준석 배우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수 배우님 점점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화기애애합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반대로 이 캐릭터가 너무 달랐던 배우. 너무 달랐던 배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목 한번 더 갈게요. 자, 하나, 둘, 셋! 야, 역시 우리 정승.